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버퍼 스위터 확장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살펴본 버퍼 스위터 확장 기능은 소프트웨어 버전 리포터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확장 기능 탭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 버전에서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버전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요것들을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스캐닝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프로 버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프로 버전에서는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점대에서는 우리가 스파이더 기능이나 아니면 스캐너 기능들이 이 프로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스캐닝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버전 정보가 혹시나 노출이 되면은 그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게 서버에서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버전 정보 노출이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가 노출이 되면은 이제 공격 코드들, 특히 이제 우리가 Exploit DB나 아니면 기타 이제 칼리눅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그 공격 코드에서 버전 정보 기준으로 저희들이 찾게 돼요. 그리고 공격자 입장에서는 버전 정보가 만약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면은 여기하고 관련된 공격 코드들을 좁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전 정보가 서버에서 노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자들도 항상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진단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버전 정보가 노출되면은 바로 이것을 이제 exploit, 우리가 공격 코드하고 연결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인스톨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범프로젝트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 버전을 이제 설치를 가능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시연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버전 정보를 그 리포터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버전이라고 탭이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기능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버전 정보에 관련된 것들은 이쪽에서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제공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우리가 리스폰스 값이겠죠. 이 리스폰스 값에서 특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애가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버전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것을 가져온다. 그래서 요 안에서 버전 정보들이 있다면은 바로 이쪽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여기저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특별하게 타겟을 정하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 군데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쪽 한쪽에 이제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이쪽 한쪽 브라우저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볼륨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트도 한번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com이라는 사이트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게 링크된 곳에서 혹시나 버전 정보가 노출이 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이렇게 사이트에 여러 군데 뭐 접속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세 군데 정도만 접속을 했어요. 네, 세네 군데도 접속했는데 여기 또 링크된 그런 도메인들이 많다 보니까 요 사이트맵 상으로는 이제 많은 도메인들이 이렇게 링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문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전 정보들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버전 정보들이 jQuery, 그 다음에 NGINX, 그 다음에 jQuery, 뭐 jQuery, 그 다음에 NGINX 이런 식으로 버전 정보들이 이렇게 노출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예,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후에 점검을 할때 이제 스파이더 기능이나 스캐너 기능을 하면은 빅박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버전 먼저 노출되는 것을 이제 있습니다.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캐너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야만이 이제 버전 정보가 노출된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그 확장 기능들을 이용해서 일부 또 이제 버프 스위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도 이게 탐지가 안 되는 것들도 여기에 탐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충분히 한번 활용을 해 보셔가지고 버전 정보 노출 여부들을 빠르게 판단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